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패러다임 변화는 특히 우리 국제경영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릴 패러다임 변화는 전부 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경영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대, 정말 굉장히 구조적이고도 오래 갈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가 동시다발적 중첩적으로 발생해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환경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정말 예측하기 쉽지 않은 패러다임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로 전략적 의사결정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노기아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매우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 경영 전략, 특히 국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앞단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어떤 변화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요즘 상황에서 결국은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를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지금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를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뉴노멀의 시대가 온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발전했던 선진국들, 미국, 일본, 유럽이 하나같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죠? 유럽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럽? 얼마 전에 그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 문제 있는 국가들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하지만 조건을 걸었죠. 그 국채 매입 대상 국가들은 ECB가 정하는 조건들, 특히 긴축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안을 수용해야 된다. 하니까 당장 스페인이 정부가 발표를 하죠. 그런데 국민들의 고통을 지나치게 수반하는 구조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그죠? 앞으로도 유럽 사태 해결은 많은 그 애로를 거치게 될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유럽의 문제는. 왜냐하면 저도 뭐 유럽을 많이 가봤는데,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특히 남유럽은. 구조적으로 배짱입니다. 배짱이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같이 강력한 제조업 기반 또는 독일같이 강력한 제조업 기반은 다 무너졌고요. 그리스 같은 나라는 뭐로 먹고 살아요? 조상 덕에 먹고 살죠. 조상 덕에.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는 그리스 같은 나라는 저는 왜 애시당초 유로존에 들어갔는지, 또 그리스를 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나라인데, 근데 지금 유로존에 편입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했거든요. 그리스 원래 통화 가치보다 훨씬 그 유로화가 통화 가치가 셌기 때문에 독일차 열심히 사주고 분수에 맞지 않은 과소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통화 가치가 과다하게 절상돼 있으니까 수출이 될 리가 있나요? 가뜩이나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도 없는데 그나마 수출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잘안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관광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관광객이 오겠어요, 거기? 비싼데? 지금 그리스가 뭐 완전히 흔들거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로화하기 때문에 유로에는 강한 독일이라는 국가도 있고 경제가 아직 안 싸요. 그리스 놀러 가려고 해도 그죠? 안 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가 제가 보기에 살아남으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빨리 유로존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그리스 통화가 왕창 절하가 돼야 돼요. 평가절하가. 그게 싸져야지만 수출도 좀될 거고 또 관광업도 다시 살아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것 같은 조금 고통이 필요하지만 이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산업에는 더 그걸 살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필요하면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 없이는 그리스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겁니다. 스페인도 그리스보다는 좀 낫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문제, 이태리는 스페인보다는 좀 낫지만 거기도 배짱인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코트라 스페인 마드리드 공관장이 쓴 글을 한번 읽어봤더니 마드리드는 지금 텅 비어 있다. 모두 다 휴가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경제 위기고 뭐고 간에 휴가는 일단 가야 돼요. 그죠? 참 좋은 사람,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 휴가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경제 위기고 뭐고 간에. 그죠? 우리 외환위기 때 우리가 했던 뭐 금모으기 이런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고 유럽에서 이걸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뿐이었거든요. 뭐 프랑스가 좋냐? 뭐 프랑스도 뭐 거의 배짱일 수는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EU가 탄생해서 가장 수혜자는 독일이었고요. 거대 시장에 엄청나게 독일 제품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 저 배짱이들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저 맨날 휴가 나다니는 배짱이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된다?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해 보면 안 하겠다 그럽니다. 국민들은 싫어해요. 당연히 독일 국민들은. 지원하려면 조건이 붙어야 된다. 강력한 긴축 구조조정 해야 된다. 아니면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된다는 걸 독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참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유럽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봉착하고 있고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유럽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지만 그 발표가 났죠. 양적 완화 QE3를 하겠다. 그리고 기간도 안정하죠. 무제한하겠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기축통화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부럽습니다. 하지만 돈을 무제한 푼다는 건 뭐 장기적으로 또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도로 미국도 유럽보다는 상황이 좋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동시에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 뭐 무디스도 경고를 했고 독일 재무상도 경고했지만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미국 정치권은 어떤가요 요즘? 제가 미국 있다가 며칠 전에 왔는데 한국에서 벤치마킹을 확실했어요. 우리가 미국 정치하면 대화와 타협으로 아주 생산적으로 근데 요즘은 우리 한국 의회를 확실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미국이 작년도에 통과시킨 의안이 역대 최저 숫자의 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100개도 통과 못 시켰어요. 미국 의회 강경파들이 서로 맞서가지고 그죠? 작년 여름에 한번 보여줬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사태까지 미국 의회가 끌고 갔죠?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합의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합의를 안 해가지고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에 재정 절벽이라는 걸 신문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미국 의회가 합의를 안 하면 미국의 예산이 확 지금 깎이게 돼 있고요. 또 감세 조치를 시켜가지고 경제를 지금 활력을 넣으려고 했는데 감세 조치가 다 철회가 돼요. 그러면 민간 소비 위축되고 정부 예산은 확 깎이고 미국은 틀림없이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 세계 경제는 당연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타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미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낙관 불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한 거죠. 이거 타협 안 될 가능성도 꽤 있다. 타협 안 되면 세계 경제나 증시는 곤두박질친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완전히 미국 경제를 잘못하면 이 정치권이 정말 요절을 낼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타협하기를 희망해봅니다. 저도.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제가 미국에 이번에 오랜만에 가서 1년을 살다 보니까 과거에도 인프라가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은 한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어디서?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 수준. 그죠? 미국 가니까 너무 느려 빠져가지고 한국에 한 5분의 1 되나 이거? 정말 안 뜹니다 이거 인터넷이 잘. 그 다음에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뉴욕 지하철이 워낙 덥고 더럽고 하지만 요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불통해요. 불통되고 언제 간다는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냥 있으라는 얘기야? 버스 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몇 번 당했어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워낙 투자는 안 해가지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100년 전에 깔은 지하철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워싱턴 DC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6월 말에 내려가는데 그 제가 뉴저지 쪽에 살았기 때문에 뉴악이라는 기차역에서 워싱턴 DC를 가면 3시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속철로 1시간 만에 가는 거리지만 미국은 후진국이잖아요. 고속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결국 몇 시간 걸렸냐? 15시간 걸렸어요. 예. 왜냐하면 뉴욕에는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워싱턴 DC에 그 전날에 폭우가 왔대요. 그래서 폭우가 와가지고 저는 몰랐죠. 뉴욕엔 비 한 방울 안 왔기 때문에. 갔는데 아침 8시에 기차를 타러 갔는데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전력이 불통돼가지고 기차가 내려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 볼라벤 수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기차가 떠났어요. 아 다행스럽다 이제 가겠구나 했는데 가다가 중간 정착역이 필라델피아거든요. 필라델피아 딱 섰어요. 필라델피아 이남은 아직도 정전에다가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모릅니다. 무조건 기차 내에서 기다리십시오. 커스터머 서비스도 개판입니다. 얘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5시간 반 기다렸어요. 기차에서. 미리 얘기해 줬으면 버스 타고 갔거든요. 버스도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렸죠. 그래서 5시간 반. 예, 떠났어요. 드디어. 저녁은 워싱턴 DC 가서 먹겠구나. 왜냐면 1시간 반 거리거든요. 필라에서. 했더니 웬걸 단선만 개통을 했어요. 복선에서. 그래서 교행시키느라고 거기서 또 가는데 한 5시간 걸렸어요. 아 이런 후진국이 있나. 그래서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비로 워싱턴 DC일 때가 어떤 지역은 일주일 이상 정전됐어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어떠죠? 이거 폭동 났습니다. 폭동. 예, 우리나라 같으면. 예. 일주일이 정전된다고 보세요. 일주일이. 근데 제가 뉴욕 가기 직전에 작년 초 여름에 뉴욕 가기 직전에 허리케인이 미국에 와가지고 8월 중순에 이 허리케인이 폭풍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 뉴욕 일대 비가 한 200mm 가까이 왔나 그래요. 바람 좀 불고. 그 대홍수가 났고요. 그리고 그 일대가 거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트라는 데인데 거기가 거기도 일부 지역은 일주일 동안 정전이었어요. 그 정도 비에. 그래서 한인들은 어디 가서 잤냐? 찜질방 내지 호텔 가서 잤습니다. 자기 집이 정전이니까 여름인데. 이게 현재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과 미국의 정치 수도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저도 궁금했는데 지난 10년간 미국이 인프라에 투자한 교통통신 철도가 주요 인프라잖아요. 인프라에 투자한 것이 GDP의 2%를 안 돼요. 중국이 7%, 한국이 약 4% 정도. 돈을 안 쓰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사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민주공화당의 치열한 대립 양상으로 하겠다는 거 하나도 못했어요. 오바마가. 그리고 미국 돈은 다 어디가 있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프라를 다 민영화 시켰는데 저는 시장주의자입니다. 사실 시장주의자인데 그래도 인프라 같은 건 국가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민영화했기 때문에 공화당의 입장은 이건 민간회사가 투자할 문제다. 근데 이게 땅덩어리가 한국도 아니고 좀 넓은 나라예요. 여기 민간회사가 어떻게 다 투자를 해요 이거를 인프라를.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여전히 월가는 세계 최고의 금융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미국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어떤 인프라는 지금 무너지길 직전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인프라의 낙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뭐 등등의 문제들이 미국도 구조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일본은 어떤가요? 제가 9월 초에 제가 기획한 그 과정 때문에 히토츠바시에 가서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교수들 강의를 쭉 들었는데 잃어버린 20년이 잃어버린 30년 되게 생겼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일본 경제가 고통을 받았죠. 근데 일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극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일본의 특히 지자체들, 스페인도 마찬가지 문제지만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개발 사업을 엄청나게 벌렸어요. 효율을 안 따져보고.
골프장도 많이 만들고 리조트도 많이 만들고 쓸데없는 데 도로 짓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한국도 비슷한데 그것이 다 부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 코스트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자체 빚도 메꿔주고 뭐 복지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가 또 어려우니까 경제 살리기 돈도 해야 되고 일본 정부가 국채를 천문학적으로 발행해서 미국보다도 훨씬 심각한 부채 문제에 일본 정부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도 최근에 경고했죠. 일본.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일부 신용평가사에서는 일본보다 높아졌죠. 바로 일본의 정부 부채 문제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열받는 게 아니 경제는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환율은 왜 그 모양이냐. 제가 몇 년 전에 그죠? 100엔에 700원대에 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100엔에 거의 1400원 막 넘고 그렇잖아요. 환율이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되는데 근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국채를 다 누가 가지고 있냐 대부분. 일본 국민들과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제로금리인데 저 같으면 그거 살아도 안 살 건데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신용등급 강등이 되고 위협이 나오고 그리고 신흥시장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고 하면 사실 제정신 가진 기업이나 사람이라면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돈 굴린 데 관심 있다면 거기에 그거에 돈을 계속 넣어놓겠어요? 결국은 이게 만약에 누군가 막 던지기 시작하면 일본 국채를 기업이든 국민이든 간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고 일본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년 내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쓰나미의 원전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더 어려움을 일본 경제가 겪고 있는데 사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중국한테 밀려서 3위로 떨어졌죠.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들 강연도 듣고 일본의 막 파나소닉이나 히타치 같은 회사의 부사장님 강연도 듣고 했는데 깜짝 놀란 건요. 그래서 파나소닉 120조 원짜리 매출을 가진 회사입니다. 여전히. 히다치도 뭐 아마 200조 정도의 매출을 가진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거대 기업에. 참고로 우리 삼성전자는 국내 매출 비중 8%, 해외 매출 92%. 파나소닉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60%? 몇 퍼센트요? 80%? 아, 그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그 읽으시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높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예,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50% 초반, 53% 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일면 부럽기도 하고 야 국내 시장 정말 크구나. 120조 매출에 60조 이상을, 200조 매출에 100조 이상을. 그죠? 일단 경제 규모 자체가 크죠. 우리보다 훨씬. 우리보다 5배 정도 큽니다. 큰데다가 또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장벽으로 막아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일본 가서는 힘도 못 쓰고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약인가요 독인가요? 약일까요 독일까요 그게? 과거엔 많이 약이 됐는데 점점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국처럼 내수시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수시장만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무조건 해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만큼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로 가더라도 얼룩 뚫고 들어갔어요. 우리 실력으로 잘할 수 있는 나라들. 중국, 인도 뭐 등등. 근데 요즘 어디가 뜨고 있어요? 바로 그 나라들이 뜨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특히 일본 기업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신흥시장에서 왜 이렇게 잘하냐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도 잘한다. 중국, 일본 이런 데보다. 좀 이따 좀 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인도 가보면 우리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일본 기업 저리 가라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만큼의 절박성이 없었어요. 내수시장이 크다 보니까 해외로 굳이 안 나가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절박성이 없었다 별로. 그리고 나가더라도 어디로 나간 자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냐? 선진국을 겨냥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요?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미국, 일본, 유럽이 다 죽쓰는 상황에서는 일본도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실용시장을 경시했어요.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국 기업에 입사했다. 신흥시장의 주재원으로 가라 그런다. 가실 분 한번 전화 한번 드세요. 가실 분. 신흥시장 주재원 가실 분. 가라 그러면. 난 가라면 간다. 그래도 꽤 많이 손이 올라가죠. 일본 대학 강의실에서 이 질문 던지면 아마 거의 한 명도 안 올라갈 겁니다. 거의. 좀 과장 좀 못하면. 그래서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신흥시장의 아퍼레이션이 큰 회사는 아예 입사 자체를 기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나나나 일본이나 주재원을 파견해가지고 글로벌 경영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주재원들은 가기 전에 또는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상당수의 주재원들이 현지어를 익혀요. 중국 가면 중국말 하고요. 인도 가면 영어 하고 뭐 또 중남미 가면 스페인어 배우고 그래서 기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배우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일본 주재원들은요 가긴 가는데 현지어 안 익히고 일본말만 해요. 통역 쓰고. 그리고 영어 그럼 영어를 잘하냐? 영어는 우리보다도 못해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그 차이.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 일본 내부의 생활이 편해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은 해외 여행은 갈지언정 해외에서 살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최근에는 유학도 안 나갑니다.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제가 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MBA에서 일본 유학생을 종종 봤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미국 대학에 유수대학에 가면 여러분들 뭐 교환학생이나 뭐 나중에 유학 가서 보시면요. 일본 학생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유학 자체를 안 나와요. 그것이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미 잡고 있고요. 여러분 글로벌화 수준 국민이든 기업이든 글로벌화에 대한 절박성 내지 글로벌화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은 글로벌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자기 표준을 고집하면서 살겠다. 그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은. 그래서 글로벌 경제금융위기가 심각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2010년대 결국은 썩어도 준치라고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이 중요한데 선진국은 지금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